애들 놔두고 어디 갔지? 꽃님아, 꽃님아, 너 없어갖고 애들만 놔두고 걱정했어. 어떤 다른 천적한테 당했나 싶어갖고. 아유, 이 새끼. 응? 새벽부터 애들만 놔두고 돌아다녀도 돼? 하긴 이제 많이 컸으니까. 걱정 많이 했어. 응? 그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더니 너 어디 있다 나온 거야? 응? 애들만 놔두고. 아유, 잘 먹는다. 맛있게 먹어. 응? 이게 전복 삼계죽이야. 전복 삼계죽. 응? 이야, 꽃님이. 이거 뭐, 영양식으로만 먹어갖고, 금방 회복하고, 젖도 잘 나오겠는데? 애들도 많이 컸어, 지금. 잘 먹는다, 우리 꽃님이. 걱정 많이 했다니까? 너가 없어갖고.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아유, 님아, 이거 안으로 집어넣어줄게. 저기 가봐. 들어가서 먹어. 들어가서. 그래. 고백아, 고흐가, 아이고, 우리 고백이 나왔네. 고백이. 불러니까 그냥 얼른 나왔어. 어휴, 착해. 우리 고백이, 어이, 착해. 코는 분홍해. 콧잔등은 하얗고, 고백이, 고기는. 고흐가, 아이고, 고기는 어제는 어젯밤에는 외박 안 했지? 어? 외박하면 안 돼. 응? 고백이랑 같이 잘 놀아, 알았지? 고우가 너도 나와. 응? 아유, 우리 고백이 글로 건너갔어? 거기서 발라당 하는 거야? 이야, 언제 넘어갔어? 응? 아유. 고기도 나왔어? 아유, 고기도 나왔네. 응? 고백이는 너무 옥상을 쉽게 넘어가. 고우가, 너 나한테만 얘기할래? 외박할 때 어디 갔었냐? 응? 아이, 귀에다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귓속말로 안 해도 되니까 얘기해봐. 이미 지난 일인데 어때? 응?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할 수 없어? 어이, 녀석들. 고백아, 아직도 삐졌어? 그러면 안 되지, 이젠. 응? 고백아, 이제 삐진 거 풀어, 알았지? 왕언니, 수염이. 야옹.
너목 옆에가 왜 이렇게 털이 그러냐? 야, 추루 하나 놓고 가니까 먹어. 알았지, 아가야? 응? 저기다 추루 하나 놨어. 먹어라. 응? 너 엄마는 어디 갔냐? 아이고, 죽겠다, 야. 나나야. 나나. 나나야. 아이고. 야, 근데 너 밥을 누가 이렇게 다 먹었냐? 밥이 없네? 딴 놈이 와서 먹었구나. 어떡하냐? 밥을 안 갖고 왔는데? 세상에. 큰일 났네. 응? 나는 밥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 누가 와서 밥을 다 먹었냐? 너 밥을? 아유, 내일은 밥 갖고 와야겠네. 한 이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누가 와서 다 먹었네. 응? 오늘 이걸로 버텨. 여기 멀어서 자주 못 와. 하루에 두 번은 못 와, 응? 닭가슴살 두 개랑 추루 두 개. 그걸로 버텨라, 응? 미안하다. 밥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어제 줬는데 이렇게 또 금방 다 없어지네? 누가 다 먹은 거야, 도대체? 어, 참. 오늘은 나나한테 두 번째 옵니다. 아침에 보니까 밥이 하나도 없었는데, 걱정돼서 밥을 갖고 왔습니다. 들어가 보죠. 나나야, 아이고, 배고파서 어떡했냐? 밥 없었어? 그랬어. 밥 없어서 울었어? 알았어, 밥 줄게. 잠깐 기다려. 밥 주고, 추루 한개 줬습니다. 밥보다는 추루 같은 건 입에 착 달라붙는 걸 좋아하네요. 네? 근데 저쪽, 코기 형제는 간식 먹으면 토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뭐야? 안 먹어, 임마. 너 때문에 여기 또 왔잖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 걸어오는데? 어이씨.
아니, 우리는 밥을 먹고 저걸 안 먹네. 큰 그림을 안 먹어. 좀 별나네.